아버님, 이대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거들라. 이 집을 훌륭하게 이끌어야 할 걸.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아버님! 아버님! 안 됐지만. 이미 숨을 거두는다. 아이고야. 이모게. 아버님. 아버님. 이대로 아버님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아니 이럴 수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보기가 달렸어. 아니 이건 기적이야, 기적. 그리하여 추천서가 또다시 올라간다. 가짜 효자 노릇하느라 멀쩡한 양반 병자로 만들더니만 이젠 진짜 중병이나 그렇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만두었을 터인데 벼슬에 돈이 멀어서. 무슨 소리냐. 이게 다 가문을 위하는 일인데. 아버님, 기운 차리세요. 이제 반드시 효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부인은 이 마당에도 그 효자문 타령이요. 그 효자문 때문에 불효자가 되게 생겼단 말이요. 아니다. 홍이야, 넌 누가 뭐래도 나에겐 효자 아들이다. 네가 속으로 예비를 얼마나 우야는지 남들은 몰라도 나는 다 알아. 어명이요! 기장연의 김보일은 달려나와 어명을 받으시오. 아버님! 경상도 기장연 김봉의는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공양하여 그 뛰어난 효심이 과인의 귀에까지 이르게 된 바 이를 기리고자 효자문을 내리노라. 좋다. 우리 부모에게 효자문이 내려졌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할이 없다. 김봉의에게 효자문을 하사하고 이에 대한 포상으로 쌀 두 석과 대구 두 마리 돼지고기 세 근을 하사한다. 이게 답니까? 미간 말직이라도 벼슬을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전국에 자네들처럼 효자문을 청하는 상수가 끊임이 없는데 그들 모두에게 관직을 나눠줄 수 있겠는가? 이건 아닙니다. 이제야 겨우 효자문을 받았는데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어허, 무엄하다. 어서 비켜라. 네가 말찍이라도 좋습니다. 가장 낮은 사포체라도 좋으니
벼슬을 주십시오. 졌던 것들 다 가져가시고 벼슬을 주십시오. 아니,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이건 아닙니다. 벼슬을 주십시오. 벼슬을 주십시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양반들의 허위의식과 명예욕에 대한 집착은 허황된 효자 이야기들을 낳기도 했다. 실질적인 효보다 포상과 명예에 집착했던 이런 잘못된 관행은 오히려 효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 할 것이다. 도의를 효자로 만들자니 효자문만 하사받으면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에 오를 수 있단 말이냐? 지난 겨울에도 아버님 잡수고 싶다는 산딸기를 따겠다고 달포나 산에 헤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난 겨울에 그랬었어? 아! 효자가 얼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 죽거든. 이 연령을 잡아다 가물에 입주하시려나. 돼지고기!